이번 길이 벗어서 송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해를 해밀어서 어머나 마음을 바치오니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드신 성령이여 지혜를 선전하려니다. 생각과 이을 주라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교독문 이사야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은즉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등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그를 나의 모든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오락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입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고 내일 또 오늘같이 더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4장 성가입니다. 천지의 대주제 여호와 영광을 바랍니다. 아들이 보내신 그 사랑 힘입어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니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은총을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 참으신 그 사랑 완전히 이루시네. 진리의 영이신 삼신의 인도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려 신령한 사람을 완전히 이루어 주소서. 완전한 사랑이게 한없는 영광을 돌립니다. 환난과 재앙이 부딪혀 온데도 감사와 영광을 올리리라. 아멘. 일동 착석하셔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영원 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여호와의 새 일이 진행되는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북방의 아수르 군대는 준비하고 유다로 공격하고 내려올 때에 유다에서 히스기야 14년에 있었던 역사와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아수르를 다 송장을 만들고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겠나이다. 저희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쓰려고 또 특별히 선구자로 쓰려고 택하여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대를 주하신 아버지요, 이 천지는 성경도 대비싸우니 성경대로 대충 믿고 끝까지 순종 복종해서 이 불탈 바벨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위에서 오는 역사만 따라서 3일만 죽을 때까지 순종하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만시 봅시다. 58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입니다. 복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복받으러 왔잖아요. 이제. 그 복받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먼저 할 일이 뭐냐? 회개. 회개 했어요? 아직 회개 안 됐어? 아, 계산 안 됐냐고요? 됐어요? 남반에 회개했어요? 대답이 괜찮아? 아직 안 한가 봐. 얼마 빚졌어? 회개해버리게. 하나님은 복을 그냥 안 줘요.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 기도들 회개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뭐가 왔다고? 천국에 왔다고. 천국이 누군데? 당신이. 하늘나라가 예수란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야. 그 전부터는 우리도 천국이 되는 게 나아요. 예수는 포도나무죠? 여러분은? 가지. 언제까지 됐어요? 출세했네. 아니, 죄인이 예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됐다. 이 경사났어요. 이 비밀을 몰라요, 사람들은요. 알려줘도 안 믿어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주인인데 심판 타시겠죠? 그래, 심판주가 예수가요. 응? 그 심판하는 조건이 뭐냐? 바로 예언서예요. 성경은 7대 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았어요. 그걸 공포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가나 복귀는 두 명 막았어요. 많이 갔죠? 대표야, 대표. 20세 미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어른들은 두 명. 그와 같이 종말에도 계시록 11장에 증거 마치고 갈 사람은 두 증인이에요. 대표인데 대표. 뭐 흰부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성경은 구원받는 책인데 이 땅을 오복을 말하고 이 세상을 복되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아, 믿지 마세요. 오복은 거짓말이다. 따라해요. 팔복이 진짜다. 예수님 복은 팔복이요. 근데 세상 마귀가 속이는 복은 다섯 가지 오복이요. 자, 손가락 보세요. 수, 오래 사는 게 복이네. 이 세상 사람들. 부, 부자되는 거. 기, 존경하되는 거. 높아지는 거. 다남자, 아들 만나는 게 복이다. 아들 몇 명이요? 아들 하나도 없죠. 괜찮아. 그건 저주야. 아들 만나면 저주라니까요. 그 다음에 고종명. 따라해요. 고종명. 부부가 같이 죽어. 그게 복이래. 복도 좀 썩어 빠져 복 되게 없네. 어? 아니, 영감 할머니가 꼭 붙들고 죽는 게 복이래.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이요. 거짓말이요. 그 오복이 하나도 복이 없으면 다 저주입니다. 마태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쳤어요. 산에 가서 가르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일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저 반대쪽에서 예수님이 외쳤단 말이죠. 그럼 오늘 주님 재림 날에 올라가야 되죠? 구름 사놨어요? 구름 타고 가는데 구름 탈 자격이 돼야 될까요?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을 시켜서 세마포 입혀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능력하게 될까요? 겨우 될까요? 능력하게. 교회 오면요. 의무가 회개입니다. 저 들어올 때부터 내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는가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다 됐어요? 아직 안 됐어? 뭐가 잘못이 뭔지도 몰라요? 예? 남의 말 했죠? 죄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의 말을 얼마나 했어요? 수도 없이 했지만, 돈 안 되면 남이 허물하죠. 사탄이가 죄 짓고 같이 죽자고. 예? 예수님 판단하게 하지 말아요. 그 사탄을 판단하거든요.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어떻게 했고, 그 남의 말. 재미있는가 봐. 자, 남의 말 하는데 재미있으면요, 지옥 물건이야. 회개시켜 들어가지만은, 남의 말 계속 하면요,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 자기 잘못을 자꾸 말하면요, 그 천국 가는 거야. 회개는 자기 잘못을 말하는 거야. 남을 판단한 것은 옆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그거 감춰놔요. 여러분 친구 만났는데 여보게 내가 어제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살인죄는 뭐예요? 미움이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죠. 의외로도 고를 안 해요. 왜? 부끄러워서. 그게 타락한 인간이야. 아담 타락했죠. 그래 죽었죠. 예수가 다시 왔죠. 아담 살리려고. 그 예수님 대신 죽었어요. 그 예수님 뒤에 줄만 서면요 사는 거예요. 구원은 간단해요. 줄만 잘 서면 살아요. 줄서기. 얘는 누구 뒤에 줄 섰어요? 예수 뒤에. 세상에 줄 서면 죽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나는 이 땅에 안 속했다 했어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줄을 섰는데 그게 불신함이요.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 줄 섰어요. 그게 뭐냐? WCC. 한국 KCC. 교인이 많아지면 복이라는 성경 없어요. 회개하라 보겠다 했어요. 하나님 숫자 안 따져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투자를 다 우리 교인이 10만 명이다. 우리 교인이 5만 명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로 가나 못 가나 그게 문제지. 예?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입맞은 자 하늘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치는 단체가 무슨 단체요? 안 들려? 수르바벨 단체.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몇 개 줬어요. 예수님이. 모세에게는 율법 받아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던져줬어요. 그 율법 걸머지고 그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이 갔어요. 다 죽었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율법주의자가 이 땅에 최고 잘났고 권력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예? 구원도 못 받는 법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도 불쌍해서 대신 죽어줬어요. 예수를 죽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율법이요. 예?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 예수님이 대신 와서 죽어주신 거예요. 고맙죠? 많이 고마워요? 그럼 예수님 안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육체 심판인데 하나님께 받은 책을 수르바벨이 줬어요. 누군지 몰라도. 그 수르바벨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표 총독으로 지금 아마 설관 같아. 어디선지 모르 설관 같아. 예? 이 지구가 넓지만은요. 모색 하면요. 사람들 다 떨어요. 모색 하나님 종이다. 구약은 그림자 그림자. 그 구약 그림자 보고 약속 땅에 가려면은 율법을 걸머셔라. 그 두 명밖에 없어. 예? 인간은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알아도 믿질 않아요. 그 예수님 있다고 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믿음을 보겠나? 믿음.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데 증거입니다. 믿음. 믿음은 선물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을 받으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져요, 자꾸.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인간이 좌우지 못합니다. 파자 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질문이 많어. 하나님 숱한 사람 만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더 잘났습니까? 질문해봐야 되겠죠? 그 아버지 뜻이야.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친구가 됐어요. 저쪽에 친구 삼아준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 친구요? 예수 우리 보고 친구 하자, 걔. 예? 친구 한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못생겨도 난 예수가 친구다. 예수의 친구 안녕하셔? 아, 요새 소식도 없다, 막. 그럼 잘못된 친구다. 친구를 가까운 친구요. 친한 친자야. 진짜 예수와 친해요? 자나 깨나 기도해? 상담해? 물어봐? 그 신앙,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와 교제, 예수와 동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운 게 아니고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친구가 좋기 때문에 너무 좋으실 뿐이야.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들어서 야곱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 야곱의 집에 왕은 누구요? 예수요. 당신이 친히 왕으로 오셨다고요. 야곱. 그래서 성경 내용은 예수의 증거인데 택한 사람은 일곱 복을 받아요. 그 불택한 사람은 걸려넘어져요. 성경 안 읽, 성경을 안 읽어요. 지금도 성경 안 읽는 사람 많아요. 그냥 들고만 다녀. 내용도 물어보지도 않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에서에 가는 길이 있고, 야곱에 가는 길이 있어요. 성경은 야곱의 도입니다. 에서의 도가 아닙니다. 야곱은 성경만 들으면 귀가 기울어져.
자, 붙고 싶어. 그래서 왔지요? 그봐. 그래서 왔어요? 또 올게요? 근데 듣기 싫어, 오기 싫어. 세상이 더 좋아. 이 세상 다 차지하고도 내가 저주받으면 세상에 뭐 소망이 있네? 저주 소망.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소유권이다. 응? 이 땅이 내 땅이다. 듣기도 낫다 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오. 응? 그 여러분 땅 없지요? 한 평도 없지요?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설교는 남은 하지 않아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몰라가지고. 지금 한국 광단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들 다 부자 되겠다 기대. 응? 그 기도의 저주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주하니 그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나 이 말이오. 응? 여러분 생활에 필요해서 땅을 샀다. 그거 내 땅 아니오. 임시로 잠깐 맡았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내 소유가 예수께 쓰여지면 그 왕권이요. 내 소유가 많아도 내 뜻대로 쓰여지면요, 저주요. 예? 예수 위해서 집 산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 위해서 집을 샀다. 왕권이요. 예수 위해서 땅을 샀다. 왕권이요. 너무 어려워서, 아, 내가 힘들어요. 나도 좀 힘들어. 응?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요? 아무도 잘 못하냐? 아이고, 자고 났더니 눈동자 배고프게 밥 먹었지, 또 먹었지.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걔도 밥 먹어. 걔도 밥 먹어. 걔 밥 먹는 거 보상 손들어 봐. 어? 하도 어려워서 내가 질문하는 거요. 걔 밥 먹어, 죽 먹어. 걔는 평생 밥 먹어. 손은 일만 해도 너는 평생 죽 먹어야 돼. 서 죽더라. 서 밥 줘서래요. 그 내가 시골서 적혀서 봤다니까요. 소는 죽 먹고 개는 밥 먹고 그 사람을 섬겨요. 개가 집을 지키고 사람을 돌아봐줘요. 그래서 개 팔자가 상파자 이렇게. 그 말 들어봤죠? 먹고 잠자고 먹고 잠자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에덴 동산 가는 길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새 시대에 갔다 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왜? 세일교도 많지만 다 가자합니다. 옆에도 지나갔습니다. 순회신의 학교에서도 세운 구이사 수륩바벨 하나님의 이는 왕권입니다. 하나님 택해줬지 뭐 잘하고 잘못하고 보고 준 게 아니에요. 야곱을 벽중에 택할 때 창세 전에 예지예정이에요. 하나님 보고 줘야 받지 인간은 못 받아요. 그 자격에서 준 게 아니고 사랑해서 줬어요. 사랑 좋지요? 별로 안 좋가 봐.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요? 그때 마음이 약해. 이 성경은 사랑의 책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사랑 관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때려 죽이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눈에 형제 잘못이 보이죠? 살인죄면 살인죄. 자꾸 형제가 미워진다? 살인죄. 살인했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니는 누굴 닮아서 자꾸 미워하는, 나는 사랑했네. 내 사랑 받아주면 됐겠는데. 사랑도 못하는 주제에 왜 미워하냐? 그럼 형제를 미워해서 손들 봐요. 내 눈 감을게. 예? 형제를 위해서 손들 봐요. 내 눈 감을게. 그러면 가정 식구 있죠? 사랑스러워 미워져. 예? 사랑스러워 미워져. 미워져? 살인죄야. 집안에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 예? 목사도 밉지? 살인했다. 목사가 미움을 많이 받아요. 자꾸 약간 지니까 미워하거든? 그런데 은혜는 축복이지만은 은혜 못 받으면요, 저주요.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가지고, 야곱 집에, 예루살렘에, 유다에, 크게 맺히라. 아끼지 마라. 뭐를? 죄를. 야곱 집에 죄를 고하라.
여러분. 왜 야곱집에 잽니까? 에서는 안 나오고. 에서는 야반도 안 쳐요. 왜? 이미 죽었어. 야곱은 살아있어. 그래서 야곱이 이 사야를 읽어 들으면요, 셋이 돼가요. 세안을 샀다네. 여기 허물이 뭘까요? 야곱의 집 허물이 뭔데 하나님이 꼬집었을까요? 허물이 뭐요? 여러분, 야곱이죠? 야곱이요? 허물이 뭐요? 허물이 선악까지 선악가? 먹었잖아요. 선악가 다 먹었잖아요. 그 자자손손이 죽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이요. 몇째 아담이요? 두 번째 아담이다. 왜 두 번째 아담이냐? 첫 아담이 범한 죄를 책임을 져야 돼. 당신이 만들었거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고 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록 하셨다. 공짜요. 십자가 돈 받고 판 게 아니야. 그냥 믿으래. 근데 택한 자는 믿고 불택한 안 믿어져. 안 믿어져. 하나 동대문 갔더니 어떤 중년이 오토바이 타고 십자가를 건너주고 저주의 십자가 저기까지 또 다녀요. 그래서 그 전도했다. 십자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참 별 사람 다 했죠. 아, 십자가 구원이 돼. 자기는 저주한 거예요. 미쳤어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십자가 안 믿는 사람 다 미쳤어요. 우리는 미치게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미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미쳐도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가나복 잘하는 거예요. 그 몇 명이 갔다고요? 민수기 13명, 두 명만 갔어. 다 죽었어. 애기면서 나간 사람 중에 그래. 강자에 난 사람, 태어난 사람 놔두고. 그럼 출애굽 역사가 정말의 교훈인데 오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70억 인구 중에 그 10억이 있는데 14만 4천 명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구원의 변론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8장에 크게 며칠에 여러분 계시록 강의책 있어요? 손에 들었어요? 밖에 나가면 크게 외쳐요? 아니지? 그래 가방 속에 입고 다니지? 외쳤어요? 다 시원하라. 제 이름의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그 외쳐야 돼요. 안 하면 죄인 거예요. 예? 그 교회 다니면서 죄만 짓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전도한 사람 몇 명 없어요. 왜? 늙어서 못한대. 나이가 많아서. 신앙의 나이도 많고 육신의 나이도 많고. 정말 계시록 예수의 계시록 성도를 살릴 마음이 있나 이게요. 살릴 마음이 있나 이게. 그게 성도요. 난 아무 마음도 없어. 죽일 마음도 없고 살릴 마음도 없고. 그럼 불신자요. 불신자라고요. 예? 예수님이 전도하려 하지 말아요. 그걸 안 하네요. 하라 안 돼. 열심히 전도하려고 안 하네요. 예수님의 반항하는 거요? 예수님과 붙어보려고? 전도 안 한 사람은 주님한테 때려 죽여. 때려 죽여. 아수르 몽둥이 내려와. 아, 이사 팔짱 봐요. 아수르가 예수를 안 따라가면 때려 죽인대. 예수가 명령해서 아수르야, 예? 나를 안 따라온 양들은 다 내가 아니니까 잡아먹어. 그 이사 7장, 8장, 9장 심판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비밀을 쓰는데요. 암소 한 마리가 젖이 많이 나요. 그 암소 젖을 먹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야. 그 암소가 이사에서 있는데 알고 있는 소들아. 알고 있다. 그럼 손 이렇고 몇 장이냐 할때 5장 손 들어봐. 7장 8장 들이다는 말이네. 암소가 어디 있다고? 7장 21절 암소 두 마리,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예? 그 암소가 젖이 보통 젖이 아니야. 이 젖만 먹으면 왕이 돼.
그것이 애굽 땅 중앙재단 여호와의 세일. 자, 그러면 본문 봅시다.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움을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하며. 겉으로는 아주 가까이 잘 가요. 기도도 잘 해요. 그런데 마음은 돌아갔어요. 왜 이 말씀하느냐? 너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가짜라는. 왜 그럴까요? 선악과 뿌리가 박혔어. 에덴 동산 선악과가 우리 몸에 퍼졌어요. 나는 아무리 예수 뜻대로 하지만 선악과가 방향. 그래서 이 탐심, 정욕, 예? 명예욕, 부귀영화를 자꾸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응? 멋있고 출세하고 그 허영심이 선악과로 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아예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세상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나 사실 모르겠다면 손 들어볼까 말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정말 짜증스럽고 싫고 세상은 내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인데 난 안 속했다 항상 손 들어봐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잘 믿어 진짜? 어? 세상에 안 속했다고요? 이단에 빵 한착하자. 근데요 하나님 택해서 특별한 사명되면 하죠. 보통은 선악과가 퍼져 있어요. 보면 보는 대로 생각이 달라져. 예? 그렇죠? 그러면 저 종로호가 그 먹자 골목 가면요 하 코를 찔러 음식 냄새가 그런 생각이 있어 없어? 있죠? 있어. 그게 선악과 진리요.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사람이 못해요. 할 수 없어.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우리 53상까지 난 할 수 없어요. 난 지혜 없어요. 맞아. 누가 하는데? 성령이. 역사는 성령 역사요. 알았어요? 자, 구원은 유월절 예수님. 그 다음에 도와주는 분은 성령님. 그 다음에 종말의 심판은 수저밥의 머리돌. 일곱 명으로. 강건 역사요. 사람이 못해요. 성령이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기계로. 그래서, 겉으로는 계속 기도해도요, 거짓말 기도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해놓고는 나오면 안 해. 못해. 못한다니까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사람들의,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금식은 기도거든요. 강한 기도입니다. 형제들 간에 여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는다. 금식 시간이 지루하니까 야 유치나 한번 보자. 모여 떠요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 오락이에요. 리그레이션.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했는데 이 몸이 따라가지 못해. 몸이 불순종이야. 그래서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교회에서도요 주먹질 싸움이다가 그런 신문에 나요. 장도가 장도를 때렸다. 건사가 건사를 때렸다. 왜요? 사실 그대로 신문은 그대로거든요. 왜 때렸을까? 자기도 못 참아. 못 참아. 여러분 잘 참지요? 다 양보할 수 있지. 양보. 말도 잘 안 되는 양보. 그럼 함부로 나는 내가 손해가 돼도 형제에게 양보할 수 있다. 몇 명 안 되네. 몇 명 안 돼. 그럼 다시 나는 양보 못한다.
양보 못한다. 그럼 손 한 사람 제지해서 거짓말 챙겨드려. 알았어요? 양보해요 못해요? 못하지. 근데 천막해야 되면 하시죠. 천막. 그때 고쳐야 돼요.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그렇게 하느니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까지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겉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한다 했는데 속이 선악하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이사야 1장부터 61장까지 읽어라, 들어라, 내가 고쳐줄게,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시켰네. 읽어라. 그 이사야서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들어요? 알만 해요? 내용을. 그 뭐가 잘못됐대? 우리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의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겨울을 먹여서 고쳐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새일. 6절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옆에 사람을 쉽게 해주라. 편안하게 해주라. 용서하라. 욕하지 말라. 무겁게 짐을 누르지 말라. 내가 대신 지고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러 왔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사랑이에요. 독생자 사랑. 또 7절,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주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줄까요? 내가 먼저 먹을까요? 배고파 산에서는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양보하고, 양보할 수 있냐고요? 조금은 해요. 끝까지는 못해요. 나도 선악을 먹거든. 또,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며. 참, 이게 설교하기 힘들어요. 자신이 안 됐는데, 여러 거지, 집에 받아들여서 잠재우고 밥 해줄 수 있어요? 손들 봐. 길가가는 거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같이 밥 먹자. 누가 한번 따라가봐. 주사서 이번에 집에 가면 거지나 거지 언니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살아봐. 그 한 달 할까? 3일도 못한다. 자, 인간은 본질적 진노자식이야. 겉은 멀쩡한데 속은요 딴 사람이 덜 앉아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과 사람. 절대로 내가 좋아져야 되지 옆에 사람 좋아하지만 배가 아파. 그래서 사촌에 딴 사람은 배가 아프다. 그 말도 있어요. 사촌에 딴 사람 때문에 배가 아프냐?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노랑진 살 때요. 노랑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노랑진 샀어요. 교회에서 잤는데 깡패들이 왔어요. 옷을 달란 거야. 코트도 주고 양복도 주고. 그래 안 줬어요. 그 거지라면 죽였는데 깡패야. 예? 일부러 교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이에요. 벗은 자는 진짜 옷 음성은 줄만 미쳐. 그래서 저 봤어요? 아직 안 좋아서? 성경이 추락해서요.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꼬집었어요. 여러분 일같이 고륙 있죠. 그 사람들이 거지가 돼 찾아왔다.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고륙인데 못 살아. 예.
나도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먹을 거 주고 잠들 가야 못한다. 그 성경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 줬어요. 그 언젠간 하시어요. 내가 개조를 받고 일곱 명으로 초마초 되면요. 신이 돼버려, 신이 돼. 여러분, 신이 좀 돼 간 적 같아, 모르십니까? 어? 신이 좀 돼 간 것 같아? 어? 많이, 쉽게 말하여 예수로 닮아졌느냐고. 예수 마음도, 예수 행동도 좀 닮아져야 되는데, 그게 초막혀 돼야 되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금방 변질되버려. 변해. 그래서, 이렇게 갖춰줬어요. 너희 속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8절. 그리하면, 이렇게 한다면은,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 치료를 우리가 병들었어요. 재병, 원죄. 그 이사야서를 다 집어먹으면은, 7월 15일 초막절에 고쳐 주신대. 하나님 방법이. 예?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초막절 하면 그때 가서 고쳐줘.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건물질 죄, 우리 죄점을 줬고, 오순절은 성신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역사는 초막절의 성부의 역사인데, 아주 원리를 뽑아버려. 그게 죄와 상관없이 들이받게 된 겁니다.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본문도 됩니다. 우리는 못해요. 성령께서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멍에는요 남 괴롭히는 거, 소가 지금 바깥 때 멍에 있죠. 소멍에 그 멍에를 벗겨놓으면 소가 좋아서 웃어요. 소 웃는 거 봤어요? 반가워서. 멍에를 비우면 소도요 짜증내 바꿔자고. 또 손가락질, 얘는 손가락질만 했죠. 이걸 했지. 이걸로 줘보라고 손가락질 하나님 하지 말게. 니도 응? 똑같은 것이 뭘 손가락질 하냐고. 그 앞으로 손가락 잘 기어 낼게요. 응?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 돼서 손가락질을. 아, 똑같은 물건이 뭐 손가락질해. 험악한 말을, 험악한 말, 헛된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예? 우리 몸에서 뽑아낼 게 많아요. 613가지요. 율법에서. 주인 자에게 네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그 고통받는 사람을 내 마음같이 알아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자, 이 땅의 사람은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심령 고통 만족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마음이에요. 흑암 중에서 바라여 네 어둠이 나가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요 좀 기쁘고 만족스럽고 좋게 되려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 안을 접이었고 손가락 하지 말고 그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예? 불쌍히 느껴주고, 남의 말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좋아져. 그걸 안 하면요, 신경질해서 못 산다, 이게.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 왜? 선악과가 발동돼서. 선악과는 제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3장에, 세계 끝을 새기며, 이 땅의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은 물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생명이 예수죠. 부족이 있어요? 없어. 그렇게 우리 삶이 예를 들어서 물된 동산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럼 창세기 3장 에덴 동산부터 6천년 이 메바란 땅에 셋이 되었다. 셋이 회복의 약속입니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에 파괴됐다. 아담 후손들은 죄맞아요. 이 땅은 망쳐버려져.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그 전쟁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사랑을 못하니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 죽이는 거예요. 이 지구는 죽이는 세상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긍휼 자비를 베풀고 전쟁을 없애라. 그게 셋이래요. 길을 수축하여 그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이사야서 읽고 들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거울을 보고 얼굴 보세요. 어차피 좀 달라졌는가? 거울 있어요? 매일 봅니까? 대답도 안 한다. 거울 있어요? 매일 봅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진 거 보지 마. 거울 값도 못 하면서. 거울 왜 봅니까? 내가 좀 달라졌나? 응? 달라졌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반성해야 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그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응? 그래서 새길 걸 다 새기면 또 안 새기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강조했어요. 안식일. 오늘 무슨 일이요? 율법에서 안식일은 며칠 날이요? 제7일은 안식일이다. 예? 아니요? 아니, 율법의 안식은 법이요, 법. 근데 은혜의 개혁이 됐어요. 십자가로. 예수가 대신 죽고 부활했어요. 그게 지금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 안식은 안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는데 부활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란 겁니다.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안식일이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 오라를 행치하니 하며 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을 길로 행치 아니하여 하며 네 오라를 굳히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일날요 돈 빌려주고 하고 하지 마세요. 사사로운 거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무슨 사람 갔어요? 외상이라도 하지 마세요. 교훈에서요. 하나는 싫어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만 하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 편안한 거야. 머리서 발까지 편안해야 돼. 안식. 편안한 자 식식자야. 편히 쉬는 게 안식이에요. 응? 그 율법에서는 안식이라. 집에서도 일 안 시켜요. 손님 오면 안 시켜. 일 안 시켜. 안식이에요. 하나님 법이. 그 안식의 주인은 예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닮아져야 돼. 요즘 시골 사람들 주일날 일해요. 너는 일하러 갈게요. 못 심고. 왜? 타락이 됐어요. 신앙이 타락이 됐어요. 장도교에서 갈라진 교회가 고신입니다. 고신. 고려파. 그 사람들은 주일을 일 안 해요. 예? 그 일제시대 끝날 때 한국에 주일 문제가 컸어요. 시골에요.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논을 갈아놓고 물을 잡으면 노릇이 있는데. 근데 고려파 집사들은 비가 와도 들이 안 나가요. 그 물이 다 내려가버렸어. 그 장대교 합동이나 보수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사가들로 들어가서 물을 잡아요. 논을 막아서. 그러면 오래발 이제 물을 심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네 장로교인들은 물을 다 심어서 주일날 들여나가서 물을 잡아서
그래서 고래파 교회는 물이 다 흘러가서 뭘 못 심었어. 그래, 손가락 좀 받아. 예수도 별나게 믿어가지고, 아, 주일날 물 잡는 게 뭐 죄나? 그래, 죄 아니다. 근데 고래파는 죄다! 주일날이다, 주일날. 그래, 이제, 뭘 못 심으니, 응? 서수고 심었어, 서수관산. 서수 관리 있었는데 없어져. 서숙은 물이 없는데 잘 돼요. 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서숙을 심었는데 그해 비가 안 와요. 가뭄이 계속 온 거예요. 그 서숙은 아침 저녁에 이슬이 내리니까 서숙 한 자루가 이만큼 해. 꽉 차서. 근데 모를 심은 사람은 비가 안 오니까 나에게 바짝 말라 죽었어. 그 가을에 가서 보니까 서숙 1등이야. 그 주일 지킨 사람은 1등이고 주일 범한 사람은 졸다가 그만. 에! 지금 몇 시인데 좋은 거야, 지금?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어요. 너희 주위를 살고 어떻게 좋거든? 네, 이제 조금 전에 한 말 잘 들으세요. 주위를 잘 지키라. 물이 내려가도 들이 안 간다. 그래도 서서고 심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주일날 물 잡고 못 심은 사람은 비가 안 오니까 못 가다 죽었다. 그걸 가을에 서숙집에 가서 빌어주세요. 얻어맞으세요. 배를 심은 집은 농사를 안 해서 거지가 되었고 하나의 뜻을 살렸고 안식을 지키고 서숙을 심으더니 서숙이 팔뚝까지 커졌다. 그래서 가을에 가서 양식을 구하라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제대로 들으세요? 그게 안식이 최고요? 뭐를 못 심어도 안식이 최고다. 현 증거요, 현 증거. 그 오래 안 돼. 한 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몇 절 마치겠어요?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을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은 잡담하지 마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시키도 돼야 돼요. 응? 주일날 모여 앉으면 일주일간 안 만났다가, 뭐, 어때요? 누가 뭐, 코가 깨졌고, 누가,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아무 은혜가 안 되는데. 남이 잘못하면 또 속하시라고. 험불 말하면 안 되는데. 14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즐겁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야곱의 업이 야곱의 도요, 야곱의 기업이요.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그래서 58장은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축복도 완전하다. 그 이 말씀을 오늘 첫째는 회개이든 회개. 회개냐? 잘못된 것을 돌아오라. 뉘우칠 해자입니다. 고칠 개자입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 줄인 자에게 만족하게 하라. 성의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현금 드리겠습니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주여 맡아 아슬리사 약골소대 기원 속에 장인이 모 새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이 열매 맺어 말세 보고 전파할 때 모든 얼성을 일치고 잠도 영원 깨우치어 허감 속을 긁고 나가 안식 세계 그 영광을 같이 맡길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랑 동행하여 붉은 새벽 어찌고 북진하는 그 역사를 그가 들고 노력하고 모든 원수를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하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오직 영광을 위해서 정하셨나이다. 야곱을 복중에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으라 하셨나이다. 오늘 참된 축복을 읽고 들었나이다. 회개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남을 도와주는 긍휼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나이다. 안식일을 자 지키라고 하셨나이다. 걸리지 말고 회개하고 앞으로 이 말씀을 도움 삼아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위에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 명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오실 때 심령 심령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실 저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